강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두이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좌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에 이제 짧게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한 15분 이내로 짧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신없네요. 지금 준비 안 하다가 지금 막 어쨌든 10시에 시작은 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늦은 야밤에 또 하려니까 뭐 피곤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강좌를 시작해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두이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해볼 텐데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FU. 아두이노에 대해서 일단 아두이노 강좌에 대해서인데 아 정신없네요. 아니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많네요. 먼저 이제 아두이노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죄송합니다. 아두이노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먼저 아두이노란 무엇인지인데 먼저 아두이노의 역사,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종류,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뜬 이유,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이제 역사인데요. 아두이노가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2005년 이탈리아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초기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 그다음에 아두이노 듀에 뭐 아두이노 메가 뭐 아두이노 나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두이노라는 말 자체도 그 이탈리아어인데 이게 친구라는 뭐 우리는 친구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우노는 우노라는 게 이제 첫 번째라는 뜻 이탈리아어로, 그 다음에 뚜에가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꽈트로가 아두이노 뚜에가 두 번째, 뜨레가 3, 꽈트로가 4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다,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라는 명칭으로 첫 번째 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뚜에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게, 2008년도에 이제 아두이노 뚜에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는 뜨레가 아니라 이제 아두이노 그 메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기존의 그 AVR이라는 아트멜사의 그 8비트 MCU를 사용하는데, 그 MCU가 이제 아트메가 329? 아, 328이네요. 아트메가 328을 사용했었는데, 아두이노 메가에서는 이제 2560인가 하는 좀 다른 버전으로 사용하면서 이름도 같이 변경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1년쯤에는 이제 아두이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30만 개 이상의 이제 아두이노 유닛이 팔리게 되고, 올해 이제 2015년, 앞서 이제 프롤로그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이제 10살이 먹은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나이를 참 많이 먹었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들어 이제 아두이노를, 필드에서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으셔가지고, 아두이노,
의학의 어떤 인기를 좀 실감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주로 대학에서는 이제 AVR을 많이 다뤘는데요.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아두이노도 물론 이제 AVR과 아두이노는 좀 이제 전공자가 다르기에는 좀 AVR 쪽이 아무래도 전문적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뭐랄까 기술적인 격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이제 다 왔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테스트 해보는 게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두이노는 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올해가 2010년인데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두달 남았네요. 다음에는 이제 아두이노의 종류인데요. 사실 아두이노 종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종 없습니다. 몇종 없는데 일단 아두이노 사이트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두이노는 일단 이거 사이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 메인이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프로덕트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라고 있고 요즘에 이제 요게 하나 생겼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라이센스 문제로 미국 내에서 쓰는 거랑 미국 외에 쓰는 거랑 좀 차이를 두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제 아두이노의 어떤 종류를 여기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아두이노 우노도 있고 뭐 101도 있고 프로도 있고 뭐 아두이노 미니, 마이크로, 나노, 뭐 스타트 키트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메가도 있고 제로도 있고 듀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있는데 아두이노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외에 뭐 딱히 뭐 아두이노 아두이노 일단 베이스는 그 아트메사의 AVR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8비트 MCU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암 쪽으로 32비트를 사용한 이제 아두이노가 코텍스 시리즈죠. 아마 전공자들은 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코텍스 시리즈를 이용한 그 아두이노 시리즈가 이제 아두이노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두이노 이제 종류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아두이노 종류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아두이노 쉴드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두이노 위에다가 또 다른 아두이노 확장 버전의 보드를 쉽게 이제 모듈 형식으로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제가 지난번에 이번 그 베이직 기본 강좌를 진행하면서 그 모듈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아두이노 쉴드가 되겠죠. 이름은 이제 멀티 펑션 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기본 아두이노 우노. 보이시죠? 아두이노 우노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지난번에 요번 이제 제가 강좌하게 된 베이직으로 강좌하게 된 아두이노 이제 펑션 쉴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보드를 이용하게 될 텐데 이 쉴드가 사실 굉장히 어떤 아두이노를 확장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아두이노 쉴드 때문에 아두이노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아두이노가 뜨게 된 이유. 이게 좀 이제 저도 이제 확실치 않은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뭐왜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는 뭐 좋으니까 당연히 쓰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아두이노가 왜 뜨게 됐는가 라는 거를 이제 뭐 생각해 보자면 먼저 이제 아두이노가 왜 시작됐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두이노는 사실 제가 사용해 보니까는 정말 진짜 너무 쉽습니다. USB 꽂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 환경이 다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USB 포트 하나로 사실 옛날에 어떤 AVR 개발 환경도 편하다고 했고 그더 전에는 더 개발 환경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장비들이 있어야 됐는데 아두이노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까지 나온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개발 환경에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두이노가 만들어진 배경은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 엔지니어의 생각과 예술가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예술가들은 저도 이제 몇번 이런 관련된 그 의뢰를 받아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예술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독특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어떤 예술가들이 이걸 만들어달라고 엔지니어한테 얘기하면 엔지니어들은 아마 사과를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쪽에서 아마 그 예술가들이 좀 사용하기 쉽게 직접 만들 수 있는 어떤 마이크로 컴퓨터가 필요해서 아두이노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태생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소스 그 리눅스처럼 오픈소스 개념으로 이제 소스코드랑 다 공개하면서 이제 개발이 시작됐고요. 즉 베이스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나마 그 당시에 가장 사용하기 쉬웠던 이제 아트메사의 AVR을 사용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AVR 자체도 그저 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개발 환경이 어떤 저렴하고 그 어떤 다운로드 하나랑 그 AVR 그 IC만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제 펌웨어를 개발해서 그 개발 툴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서요. AVR을 굉장히 이제 저 때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이제 전공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쉬운 편이었겠지만 비전공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난이도에 가까웠죠. 사실 뭐 다운로더가 뭔지도 모르고 뭐 IDE 툴이 뭔지도 모르고 개발 툴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어려운 개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AVR의 어떤 수백 페이지 되는 데이터 시트를 보고 거기에 이제 각각 그 수박 가지의 레지스터들을 다 확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팅해가지고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한다는 것이 사실 전공자도 거진 1년 이상을 좀 해야 익숙해질 텐데 비전공자들이 하기에는 이제 거의 쉽지는 않은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한 거죠. 기본적으로 AVR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더가 있어야 되는데, 아두이노는 그 다운로더를 부트로더라는 걸 미리 넣어놔서, USB 하나로 간단히 CDR로 이제 펌웨어를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AVR에서는 CDR 통신하기 위해서는 USB to CDR 뭐 IC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외부 장비로 해서 써야 되는데, 아두이노는 그것도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기본 어떤 디버깅 환경이나 다운로드 환경이 아두이노는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AVR 어떤 개발 환경보다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어떤 심지어 이제 저희 이제 전공자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편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그 AVR의 수많은 이제 단점들을 아두이노가 한꺼번에 다 보완하고 굉장히 이제 USB 하나만 꽂으면 펌웨어 다운로드부터 시리얼 통신 디버깅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는 그런 굉장한 한편으로는 이제 혁신적이죠. 혁신적인 걸 개발을 플랫폼을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을 완성을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를 알아야지만 펌웨어를 짤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C 언어조차도 더 쉽게 새로운 어떤 C++ 베이스의 언어로 아두이노는 그 기본적인 이제 심플한 굉장히 심플한 어떤 개발 환경까지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데 그 개발 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면서 아두이노는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8비트의 가장 어떤 심플한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한다거나 기능들을 구현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심플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2015년이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무래도 오픈소스 베이스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개발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인터넷에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사람들의 모든 자료가 10년 동안 누적이 된 거죠. 마치 이제 리눅스 베이스로 이제 안드로이드가 개발되고 그 안드로이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두이노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소스 코드를 쉽게 공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베이스가 돼서 사실상 아두이노 플랫폼은 8비트 그 컴퓨터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근데 아직 어떤 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안전성이나 어떤 신뢰성이 검증된 건 아니라서요. 뭐 일종의 오픈소스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제 생각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된다고 보는 거니까 뭐큰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두이노의 어떤 큰 단점들이 더 많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제 소스와 라이브러리들이 축적될 텐데,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어떤 장점들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점만 계속 얘기했는데, 이 아두이노에 이제 어떤 단점은 없느냐. 일단 장점은 하나 더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두이노 일종의 이쪽, 인베디드 플랫폼 쪽에서 또는 자바랑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C랑 자바랑 많이 비교하는데, C는 이제 중간 언어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는 고급 언어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이제 자바를 이제 고급 언어다 보니까 좀더 사용하기 쉽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AVR을 C라고 보면은, 아두이노는 이제 자바처럼 좀 많은 라이브러리도 있고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세세한 어떤 세부적인 레지스터를 건든다거나 어떤 AVR 그 내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세세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조금 번거롭게 이제 헤드 파일이나 소스들을 조금씩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부수적인 거기도 하고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건들릴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몇번 사용하면서 이제 여러 쉴드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충돌하는 것도 있고 뭐 타이머 카운터를 같은 걸 사용하는 쉴드를 두 개를 겹쳐 쓴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뭐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뭐 헤드 파일을 따로 건들 경우가 없어서요. 심지어 근데 그 헤드 파일에 이게 충돌날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굉장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참조하시고요. 뭐 이런 면에서는 뭐 아두이노에 이제 뭐뜬 이유가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이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심지어 뭐 초등학생도 지금 아두이노 플랫폼 가지고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아두이노 상황인데요. 현재 아두이노 상황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세상이라는 게 이제 돈이 이제 끼게 되면 뭐 일촌도 싸운다고 뭐 칼부림 나는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아두이노도 그런 게좀 발생을 한것 같더라고요. 아마 올해 초쯤에 이제 아두이노 진영이 좀 갈린 것 같은데,
심지어 마크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마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드릴게요. 아두이노 CC랑 아두이노 ORG인데요. 여기 있네요.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고. 뭐 요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심지어 마크도 되게 비슷한데, 지금 이게 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기존에 있던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CC, 그 아두이노 LLC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아두이노 LLC 진영이 이제 기존에 있던 진영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싸워서 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투자자를 받아서 아마 진행을 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아두이노 ORG라는 곳인데, 심지어 사이트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이고. 심지어 사이트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두이노 좀 ORG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스 버전으로만 보면 사실 아두이노 ORG가 지금 버전이 더 높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프로덕트도 보면은 아두이노 좀 ORG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그 32비트 MCU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 소프트웨어도 기존에 이제 아두이노 IDE 툴에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아두이노 스튜디오라는 거를 지금 한 단계 지금 지금 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어떤 게 오리지널인지 참 헷갈리는데, 뭐 일단 지금은 이렇게 지금 두 진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이제 아두이노 CC는 아두이노 LLC라고 부르고, 아두이노 ORG는 아두이노 SR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아두이노 그 CC에서 이제 약간 어떤 개발을 이제 아두이노 SR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멀티 미디어 플랫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맡겨서 했던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조금 분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두이노를 이제 만져본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뭐잘 나가는 놈이 되게 잘 나가는 놈이 잘 개발해 가지고 더 좋은 플랫폼이 살아남는 거겠죠. 뭐, 일단은, 뭐, 아두이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뭐, 이거 말고, 동영상 말고, 어떤 글로써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블로그 있잖아요. 요 블로그 가시면은, 관련된 사항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거는 블로그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게시판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리플로 다시면 제가 이제 언제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리플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두이노 실습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일단 환경 세팅을, 아두이노 환경 세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초급 강좌에서 계속 사용할 것은 그 아두이노 우노, 그 다음에 아두이노 멀티쉴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